대동연도 고려를 설명한 것인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궁이 반대쪽에, 배영구 쪽에 맹습기를, 아궁이 옆에 굴뚝이 설치되는 곳으로 빼는 것을 대동연도 고려라는데, 그것을 개자리 형식으로 파가지고, 밑에 저온 배너와 위에 고온 배너를 만들어서 빼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피지 못할 그런 구들로기 있어서는 이 관을 매설해가지고 윗목에 모이드는 맹습기와 연기와 온기를 굴뚝으로 이렇게 관을 매설해가 빼는 방법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윗목에다가 크게 공간을 좀 넓게 해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관이 윗목 개자리까지 가가지고 그 좁은 데서 뽑는 것보다는 이 윗목에는 아궁이 불이 고래 속으로 밀고 들어가면은 윗목에는 고래 바닥에 침체해가 있는 맹습기가 윗목으로 일단 밀려가기 때문에 밀려서 개자리 속에 이렇게 많이 저장이 되고 또 가득 막기 때문에 압력이 차고 하기 때문에 이 개자리도 물론 깊이 파주는 것도 좋지만은 이 관을 매설할 경우에는 관을 개자리까지 붙이지 말고 어느 정도 이 공간 넓이를 확보해 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면서 밀고 들어가는 밀려서 윗목에 부딪히는 맹습기가 이 고래 속에 많이 있어가지고 고래가 썩는다든지 또 습기로 인해 가지고 압력이나 감열 발생이 적게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